EBS 수능 특강 영어 시험 직전 정리 5강의 4번 질문입니다.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war may have more to do with than with 자, 전쟁의 cause, 원인, consequence, 결과죠. 전쟁의 원인과 결과들은 have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있다가 되고 more니까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빈칸과 빈칸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병적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pathology. 자, 뭐보다는 정치보다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politics. politics. 여기 pathology는 병적 측면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리고 politics 정치라는 뜻으로 쓰였죠. 즉 여기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뭐 이 pride 하면 뭐 자존심, 자부심, 페인은 고통이죠. pride 뭐 자존심 페인 고통인데 이 자존심과 고통의 rational 하면 이성적인, irrational, 비이성적인. 그래서 자존심과 고통의 이 비이성적이죠. 그래서 irrational, 비이성적인. 그리고 pleasures 하면 뭐 압박 이런 뜻이고 pleasure 하면 기쁨이죠. 그래서 당연히 pleasures 아닙니다. 압박. 이렇게 맞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이성적인의 유의어가 뭐 이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뜻의 illogical 또는 unreasonable 쓸 수 있겠죠. 자, 이것들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뭐보다는 이제 반대에 와야 되죠. 반대. 그래서 rational 이성적인. 자, 이것도 이제 유의어 보면 logical, reasonable 되겠죠. So rational, irrational이가 반의어고 똑같이 logical, illogical, reasonable, unreasonable이 다 반의어입니다. 반대 뜻을 가진 단어. So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뭐와 이점이니까 advantage and 그리고 이익 그러니까 profit이죠. profit 이익 profit.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들은 이 정치보다는 병적인 측면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거다. 미국에서 아마 즉 이런 자존심과 고통의 이런 비이성적인 압박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거다. 뭐보다는 이 이점과 이익의 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 pathology와 이 politics가 반대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고 구도를 그리고 여기 irrational pressures of pride and pain. 이것과 또 rational. 자, 이건 아닙니다. irrational 반대말이었고 rational calculations of advantage and profit. 이게 또 반대 구조를 이루고 있죠. 구도를. 또 여기 pathology 병적 측면이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문맥상 같은 의미에서 이 자존심과 고통의 이 비이성적인 압박 이렇게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politics 정치가 이 이점과 이익에 대한 이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합니다. There is a Washington story, perhaps apocryphal. 자, Washington story는 이 미국 정부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죠. 자, 미국 정부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apocryphal 하면 뭐 출처가 불분명한 이거죠. 출처가 불분명한 뭐 크게 의미상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불분명한
출처가 불분명한, 아마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한 미국 정보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리에 연결된 게 대수로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여기 컴마 컴마 앞에 요거는 삽입이라고 그냥 없다고 보시고, 삽입됐다고 보시고, 여기 story라는 한 미국 정부 이야기 story라는 추상 명사를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죠. 일단 하나가 왔는데 여기 끝까지 볼게요. The military intellectuals in the Pentagon, an experiment. 자, 펜타곤이 미 국방성이죠. 미 국방성의 이 군사 지식인들,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군사 intellectuals,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동사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experiment이죠. experiment이니까 실험이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대절의 주어가 군사 지식인들이 되죠. 그러면 이 지식인들이 실험을 실시했겠죠. 수행하다, 실시하다 해서. 그래서 능동으로 와서 conducted가 와야 되죠. 뭐 실시하다, 수행하다. 한 실험을 실시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수식하는데, 이제 그 실험에서 이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절이긴 한데, 그 실험에서, 그래서 in which가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온 거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로 함께 쓸 때는 이렇게 대스 못 쓰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되고, 뭐 굳이 이제 그 실험에서 약간 장소적 느낌이니까 where로 바꿔본다라면 가능합니다. 자, 그 실험에서 그들이 데이터를 뭐뭐 했다 이거죠. feed가 뭐 먹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입력하다 뭐 주입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죠. 능동인 거죠.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고 데이터. 그래서 fed입니다. 자, 그들이 이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식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derive가 얻다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얻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derived, 과거분사 구가 수식을 한 겁니다. 얻어진, 이런 의미죠. 얻어진. 그래서 유의할 때 여기 스펠링 혹시 deprived 오는 건 아닌지 유의하세요. deprived 하면 빼앗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른 의미죠. 완전히. 그래서 스펠링 유의하고. 자, 어디로부터 얻어진? 1914년에 이 여름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진, 얻은 그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거죠. 어디로? into가 어디 어디로 옵니다. 어디로? 그 데이터를 어디로 입력했냐면 한 컴퓨터로 입력을 했다. 까지가 첫 번째 대절이 끝났습니다. 이 동결 대절. and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and와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첫 번째 동격의 대수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럼 뒤에도 동격의 대수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동격의 대절이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여기 대부터 여기 문장 끝까지. 자, 또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이 같은 그 한 미국 전부의 이야기 워싱턴 스토리를 똑같이 수식하고 있어요. 동격으로. After weighing and the 자, after the weighing 그리고 and 당연히 동명사 왔을 거고 이 weighing은 뭐 따져보다 이리저리 따져보다 이리저리 재보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리저리 따져보다 뭐 재보다 원래 외인은 동사로 부계를 재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따져보고 그리고 digest는 소화시키다 또는 완전히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enlighten은 뭐 이해시키다, 깨우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증거니까 증거를 따져보고 이해한 후에 이거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weighing and digesting이 왔고 목적어 자리에 오니까 여기 evidence는 증거라는 명사고 evident는 형용사로 분명한, 뭐 뚜렷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evidence가 와야 됩니다. 자, 그 증거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리고 완전히 소화시킨 후에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증거란 이건 아니고 이 그 증거 the evidence는 뭐냐면 요거가 되는 거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데이터부터 1914까지. 그러니까 1914년 여름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진 그 증거를 말합니다. 그 자료, 데이터. 그래서 그 증거를 따져보고 그리고 완전히 소화시킨 후에 그 컴퓨터가 이거죠. 그 머신, 그 기계인데 당연히 이 그 머신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 컴퓨터가 동사가 와야 되는데 assure 하면 뭐 확신시키다 능동으로 be assured 이런 식으로 오면 확신하다라는 뜻이 되죠. 확신을 받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확신을 시킨 겁니다. 뒤에 그리고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assured 확신시켰다. 자, 무엇을 자리에 its users 왔죠. 그것의 사용자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입력 받은 그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the computer. 그리고 그것의 사용자들 하면은 그 데이터를 입력한 그 군사 지식인들이 되겠죠. 국방성의 군사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여기 the it's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the its users는 the military intellectuals 그 군사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국방성에. 자, 그것의 사용자들 그 군사 지식인들에게 확신시켰다. 무엇을? 접속사 대 이하를. 그죠? 이 동격의 대절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접속사 대 이하를. There was no danger of war.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이것도 의미상 알아놓으세요. 너무 간단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죠? 자, 굉장히 저 문장이 길게 왔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마 출처가 불분명한 한 미국 정부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에서는 이 국방성의 이 군사 지식인들이 한 실험을 실행했고 그 실험에서 그들은 이 1914년 여름의 사건들로부터 얻은 그 데이터를 자료를 한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 그리고 자, 그 증거, 즉 1914년 여름의 사건들로부터 얻은 그 자료, 그 증거를 자, 따져보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그 기계, 즉 그 컴퓨터가 자신의 사용자들, 즉 그 군사 지식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되죠. 자, 계속 하는데 근데 1914년에 이 여름의 사건들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이리저리 따지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 그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전쟁의 위험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쟁의 위험이 없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1914년에 이 세계 1차 대전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의 이런 분석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생겼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It also suggests that if there is a root of human conflict and of the power drive of nations, 그것은 또한 suggest 보여준다, 암시한다. 무엇을 자리에 접속사 that 이하를 이거죠. If there is a root, root 하면 근본적인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뭐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고, 그래서 뭐 fundamenta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원인, 결과. 당연히 원인으로 나옵니다. 원인. 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의 원인? 이 human conflict 하면 인간의 뭐 갈등, 이거죠. 갈등 대립. 인간의 갈등과 그리고 국가들 간의 power drive가 뭐 힘의 공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힘을 밀어붙이는 거 이제 국가들 간에 자기 힘을 몰아붙이는 이런 느낌이죠. 이 국가들 간의 힘의 공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되는데 동사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할 때 우리 자동사 lie 써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있다. 자, 그리고 온 게 뭐냐면 not 보이시죠? not 여기에 그리고 and가 아니고 자 not A but B로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not A but B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
B에 있다. 이렇게 왔죠.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다. 이렇게 왔고. 자,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나왔던 if 앞절에서 나왔던 a root cause가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 인간의 갈등과 이 국가 간의 힘의 공세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in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s or the workings of the balance of power 이렇게 왔죠. So economic 하면 당연히 경제적인 development 발달이죠. So 경제적인 발달 또는 발전의 희망이나 또는 역사적인 forces 하면 뭐 작용입니다. 역사적인 작용이나 또는 이 힘의 균형의 workings도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힘의 균형의 작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나 이제 중요한 거죠. 굉장히 의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n 다음에 그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in the 평범한 할 때 ordinary 이렇게 왔었죠. ordinary 그 다음에 희망 hopes 그리고 and 두려움 fears 하고 인간의 마음의 이거죠. of the human mind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다시 보면 그것은 또한 보여준다. 만약 이 인간의 갈등과 이 국가들 간의 힘의 공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경제적인 발전과 역사적인 작용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의 작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이런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첫 문장에서 봤던 것과 이 문맥상 같은 의미를 찾아보면 여기 병적인 측면 즉 이 자존심과 고통의 이런 비성적인 그런 압박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거죠. The ordinary hopes and fears of human min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즉 이 이점과 이익에 대한 이 합리적인 계산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죠. Hopes of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s, or the workings of balance of pow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남아있는 문장 봅니다. What this proves, if anything, is that computers are more than men. 자, 이것이 prove 하면 증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what까지 와서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됩니다. 문장에서 여기 관계되면서 what 처리 그리고 동사가 is죠. 여기 if anything 컴마 끼고 삽입되는데 is if anything 하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히려 할 때 그 rather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오히려 무엇이냐 컴퓨터가 more 뭐하다 인간들보다 더 rational 더 합리적이라는 거다 이거죠. 합리적인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의 위치를 찾을 때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this가 힌트가 되죠. 핵심적인 힌트.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그 외한 워싱턴 스토리 그 부분 기억나죠. 이 국방성의 지식인들이 뭐 데이터를 입력했고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그 자료를 뭐 이해한 후에 이 사용자들에게 전쟁의 위험 없을 거다라고 확신시켜줬다는 그게 굉장히 긴데 2번 문장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문장 뒤에 여기 3번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장이 요렇게 들어와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이 되고 그 앞문장이 그 2번 문장입니다. 2번 문장, 그 Washington Story라고 나왔던 부분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앞문장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앞 문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 컴퓨터의 자료를, 1914년 봄의 사건들의 자료를 입력했고, 근데 컴퓨터가 결론을 내기는 전쟁의 위험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틀렸냐? 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걸 증명해 준 거는, 이야기가 증명해 준 거는, 오히려 컴퓨터가 인간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인간들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실제로는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그 뒤에 문장에도 이제 일시 가리키는 게, 쌤이 아까는 설명 못 했는데, 여기 빠져있는 문장 때문에, 요것도 가리키는 게, 이 앞에 문장에서 그 워싱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워싱턴 스토리. 그래서 여기서 also 또한 보여준다라고 됩니다. 왜 또한이 아니냐면 요 워싱턴 스토리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보여주는 게 오히려 컴퓨터가 인간들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보여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또한 보여준다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측면들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치라기보다는 병적 측면이 있다는 거고 병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압박과 관련이 있다라는 글입니다.